오늘은 제가 평소에 이제 들고 다니는 가방, 그리고 가방 안에 어떤 소지품을 들고 다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엄청 개성 있죠? 피렌체 가죽 장인인데, 그 일미치오라는 브랜드예요. 히데타카 후카야라는 그 일본 디자이너가 직접 이제 제작을 하는 브랜드인데요. 가죽 질도 너무 좋고, 내구성도 좋아서 제가 좀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일단 오늘은 또 신문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매일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모바일로도 신문을 볼수 있지만 이런 활자로 보는 건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항상 뭐 신문을 구독해서 직접 또 보고 있고요. 영양제,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입니다. 보시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주일별로 이렇게 보관을 해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간보호제, 밀크시스까지. 알코올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은 간보호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견과류예요. 한 번씩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견과류인데, 솔로지옥에 같이 출연했던 그 준식이가 전개하는 카미라는 브랜드거든요. 홍삼 품은 견과라고 해서 홍삼 젤편이 들어가 있는데 달달하기도 하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책을 한 권씩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책 같은 경우는 울다가 웃었다. 개그맨 영철이 형이 직접 쓴 에세이입니다. 저에게 손편지도 써줬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에세이를 제가 좋아하는 게 그때그때 뭐 짧은 시간에 좀 편안하게 읽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도 하나씩 제가 들고 다니고요. 그 아이웨어 선글라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또 더워지고 있어서 눈이 부실 때면 이렇게 선글라스도 한 번씩 쓰고 있는데요. 커틀러 앤 그로스라는 이제 영국 브랜드의 아이웨어고요. 영화 킹스맨에서도 소개됐었고 정말 좀 인지도 있는 아이웨어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런 느낌인데 그 렌즈에 이제 틴트라고 해서 색상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색으로 들어가 있는 틴트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향수도 하나씩 챙겨 다니는데요. 제가 향수 컨텐츠 소개해 드릴 때도 보여드렸던 르라보, 오늘은 또 떼누아라는 향수를 챙겨 왔습니다. 한 번씩 빼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왔네요. 그리고 이런 거는 구강세정제, 향수와 비슷하게 그때 필요할 때한 번씩 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큰 가방이 하나 있는데요. 가방, 그냥 클러치? 클러치 안에는 제가 좀 뷰티 제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핸드크림. 최근에 제가 선물 받은 핸드크림인데 이스 라이브러리라는 브랜드고요. 살짝 우디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요즘에 이 제품만 바르고 있어요. 향 콘텐츠를 또 소개해 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 헤어 에센스 같은 이런 되게 달달한 향이 나는 그런 또 제품이고요. 이 밸런스라고 해서 같은 러쉬 제품인데, 이 밸런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웨트한, 약간 젖은 듯한 느낌의 헤어 스타일링을 좀 자연스럽게 연출할 때 좋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이제 눈이 건조할 때 우리는 저만의 이제 쿨 하는 느낌이 정말 센 이런 제품을 좋아해요.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면 되게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시원하고. 예전에 눈물 연기할 때 뿌렸던 기억이 있네.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지 몰랐어. 진짜. 아, 진짜 많은데? 아,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찍어서가 아니고. 이거 립밤인데요. 립밤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보이드 샤넬이라고 해서 샤넬에서 나오는 그 남성 제품들을 한 번씩 경험해보면서 구매하게 됐어요. 입술이 잘 트는 편인데, 얘를 바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습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면도기. 아니죠, 이거 바리깡이라고 해야죠. 저한테는 면도기겠지만 바리깡을 들고 다니는데요. 제가 수염 관리를 할때
되게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바리깡이 제일 편한 게 아무래도 이런 면적이 되게 넓다 보니까 이제 길이 조절을 해서 좀 관리를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집에서 하기에는 놓칠 때도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 수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짧게 가면 1mm 아니면 뭐 2mm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갑이 또 있는데요. 지갑은 베노베로라는 코도반 가죽으로 다양한 굿즈들이 있는 그런 브랜드고, 제가 이 코도반 가죽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코도반 그 말엉덩이 가죽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가죽이어서 가격도 좀 높고 한데, 이 베노베로는 그 코도반 가죽을 사용을 하는데도 되게 좀 합리적으로 이런 많은 제품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좀 이런 카드 지갑을 주로 사용을 해요. 자켓을 입을 때도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는 간단한 지갑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갑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소지품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네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다음에도 또제 소지품들을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그때 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